북유럽에서 볼 수 있을 원목 우드 감성 벽장 하나. 네, 안녕하세요. 휘트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예뻐 보이는 차가 있어가지고 구경 왔거든요. 원목 우드 감성으로 북유럽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자작으로, 유럽에서는 자작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뻐 보이는 차들의 감성을 캠핑카에 접목한 차가 있어서 오늘 한번 찾아와 봤고요. 이곳은 캠핑카 공장 CCF라는 곳인데, 이렇게 차를 항시 전시해 놓는 곳이 있어서 한번 구경 와 봤습니다. 어떤 감성으로 캠핑카를 만들었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이렇게 스타렉스에다가 작업을 해 놨고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네, 살짝 보여드려 봤는데 느낌 어떤가요?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고 내부가 조금 어두워 가지고 좀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열심히 한번 잘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뒤에서 보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이하게 뒤로 한번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캠핑카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구성은 정말 노멀하거든요. 그냥 정말 노멀한 형상형 구조에 그냥 옆에 사이드 장이 있고, 앞부분에 키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관절 브라켓 달아서 TV 달아놓고, 정말 심플한 구조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굉장히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이지만 왜 그런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 느낌이 이런 원목의 진한 우드 컬러 를 통해서 약간 오두막 느낌이 들고, 이렇게 곳곳에 있는 벽장에 이런 조화를 둠으로써 뭔가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벽장이지만 이렇게 아치 구조로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좀 포인트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도 그냥 있는 창문을 항상 봤을 텐데, 여기가 우드로 다 쌓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오두막에서 조그만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이런 포인트들을 다 이 멀바우 같은데, 이 멀바우 소재의 우드로 이렇게 포인트들을 줘가지고 미적으로 좀 예뻐 보이는, 이런 화이트와 원목의 이런 조화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천장에 이런 우드 감성의 이런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무시도 히터관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화를 이쪽에 조금 배치를 하면은 뭔가 감성 있게 보일 것 같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조화로 이렇게 느낌을 내주는 걸 참 좋아하는 대표님 같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조그만 창에 이런 호롱불 느낌의 이런 느낌을 줘가지고, 그냥 일반 스타렉스의 창문이 아니라 이런 우드와 이런 조화를 통해서 자연에 있는 느낌을 줘가지고 예쁜 느낌이 확실히 드는 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도 이렇게 우드로 포인트를 줬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 애매하게 주면은 조잡스러울 수 있는데, 좀 조화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창문을 이렇게 우드로 싸가지고 뭔가 느낌 있게 만들었다는 거. 천장의 이 느낌부터 일단 올킬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양쪽에 수납이 돼 있고, 손잡이도 뭔가 이런 느낌. 일반적인 손잡이 안 쓰고 이렇게 쓴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쪽 반대쪽도 손잡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컨트롤 패널들이 있는데 지금 작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샘플카다 보니까 전원 키고 끄고, 뭐 USB 그리고 12V 두 개, 조그만 적상계,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뭐 이런 메인 전원이 있는데, 지금 전원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요런데 아까 똑같은 위치에 사이드 함이 있고요. 앞쪽에는 키친 테이블이 있는데 정말 노멀합니다. 네, 여기에 수전 있고, 여기에 냉장고, 많이 보던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보면은 무회전 전자레인지, 그리고 여기 바닥에 약간의 수납 공간, 꽤 깊습니다. 손바닥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포인트들을, 너무 남발하면 그런데 이런 포인트들이
유럽형 데코 타일 뭐 이런 거 치면 나왔던 것 같아요. 타일을 써가지고 약간의 포인트를 줬다는 거. 너무 과하게 막 쓰지 않았다는 거. 이 윗부분도 멀바우 소재 이 현장에 이 느낌을 그대로 해가지고 뭔가 오두막에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들게끔 되어 있고, 네, 앞부분은 이제 커튼, 그리고 천장은 네,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TV는 이 보면은 삼성 뭐 24인치, 7인치 TV 같은데 이런 관절을 둬가지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약간 햇빛이 은은하게, 암막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뭔가 이런 느낌에 은은하게 들어오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천장 부분은 이렇게 다 나무 부분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뭔가 진짜 오두막 느낌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 그리고 조명이 곳곳에 두 개, 반대쪽에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서 은은하게 뭔가 너무 밝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복도 부분도 이렇게 진짜 이 장판이 아니라 이 원목 느낌 그대로 원목으로 이렇게 깔아놨고요. 이쪽도 다 보시면은 가죽 느낌으로 한번 커버링을 했고, 원목 느낌과 이렇게 조화롭게 했고, 마감 딱 떨어지게 완성된 차처럼 보이고요. 닫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이 우드, 진한 컬러의 우드와 화이트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오두막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 부엌장 같은 경우 원목들이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부들부들하게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네, 이런 거 써놨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조명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 가지고 조명도 깔끔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요 밑에는 청수, 오수 이렇게 두 개 한 20리터씩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침상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쿠션이 깔아 있고 밑에는 이렇게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맞게끔 이렇게 예쁘게 오려져 가지고 들어가 있고, 반 바로 접을 수 있고, 예, 이 안에는 그대로 수납함으로 위에서도 열 수 있게 이렇게 두 칸이, 예, 두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는 전기실이겠죠? 전기실인데 샘플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뒤에와 통하는 수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의 깔끔한 느낌 잘 되어 있고요. 침상은 진짜 노멀한 스타렉스 사이즈로 보이고요. 어른 두 명이 딱 누울 수 있고, 침상이 살짝 짧은 거는 앞에 까치발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발에 이렇게 잘 뻗을 수가 있고요. 수납은 기본적으로 양 사이드에 있는 요 벽장들 작게 있고, 하부에 여기 레일이 달린 수납함하고 이쪽에 기본 수납함이 있습니다. 기본 수납함은 여기 위에서 연장이 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이렇게 팔뚝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레일형, 엄청 긴 수납함이 고하중 레일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마 한 1.5m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 코드 하나도 색깔을 화이트 톤으로 잘 맞춰줘 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장님의 마인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차가 내부의 인테리어가 예쁘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스타렉스 스타리아의 기본적인 평상형 구조지만 뭔가 느낌 있게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우드 감성의 이 원목 천장과 이런 화이트 톤의 벽장에 이런 조화를 이렇게 깔끔하게 배치를 해서 인테리어 효과가 좋게 만들었다는 거. 창문에 있는 이런 느낌들이 진짜 느낌이 좋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는 깔끔한 느낌은 확실히 있긴 있지만 이 안에가 공간이 좀 비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뭔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한 것도 저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뭔가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해 가지고 이 안에다가 뭐 이 안쪽에 활용을 해 가지고 수납을 조금만 더 챙겼으면 하는,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이 안에 약간 수납도 겸하게 좀 느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데도 그냥 이렇게 깔끔한 맛은 있는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안쪽에
올해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그럴수록 좀더 차가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아쉬운 점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얘기하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풀들 너무 잘 해놨어요. 인테리어. 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벽장 하나로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창문도 오두막 같이 이렇게 작은 이렇게 창문도 있어가지고 벽장 하나로 이 차는 느낌을 다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캠핑카 공장 CCF라는 곳에서 만든 유럽형 오두막 느낌을 담은 캠핑카를 구경해 봤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마감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뭐 구성이나 이런 인테리어적인 느낌까지 깔끔한 그런 느낌을 받은 업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했는데 이쁨을 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인 것 같았고요. 이런 느낌의 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업체 정보랑 차를 볼수 있는 곳 소개해 놓을 테니까요.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정보나 이런 것도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휘투어스였고요. 아무쪼록 예쁜 캠핑카 오늘 구경해 봤는데, 캠핑카를 찾으시는 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들 많이 앞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예쁜 차, 좋은 차, 가성비 있는 차들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채널 많이 눌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